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국민과학 덕후를 찾아라 라이브 퀴즈쇼입니다. 사이언스 배틀 퀴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가와 그리고 100명의 시청자가 숨막히는 과학 퀴즈 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사이언스 배틀 퀴즈인데요.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사회자 목정환입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퀴즈쇼는 어느 때보다도 기다렸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언스 배틀 퀴즈는요, 4명의 도전자 그리고 100명의 국민 참가자분들께서 모여서 숨막히는 배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많은 참가자분들께서 제 뒤에 화면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서로? 네, 앞으로 2시간 동안 같이 문제도 풀게 될 그럴 네, 동료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승하시는 최후의 1인에게는요,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최후 1인의 이름으로 소외계층 어린이에게 50만 원을 기부할 예정이고요. 게다가 최신형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를 드리게 됩니다. 4라운드의 게임이기 때문에 최후의 1인은 총 4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되시리라고 믿는데요. 네, 자 배틀 퀴즈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룰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룰을 몇 가지를 만들어 놨고요. 사전에 안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총 11문제입니다. 문제를 제시한 이후에 저의 안내에 따라서 카운트가 시작되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답을 누르시면 그 다음부터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 번만 누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위는요, 답변을 빨리 누른 참가자가 더 높은 순위를 얻게 됩니다. 이 순위는 누적 순위이기 때문에 순위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누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은 카운트가 종료되고 나면 누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 탈락이 되기 때문에 꼭 그 시간 안에 눌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최후의 1인이 나오기 전에 갑자기 전원이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10분이 남으셨다가 한 번에 다 탈락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직전 문제 정답 인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룰인데요, 저희가 최후의 1인이 나오게 되면 전화 연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도전자께서, 제 옆에 계실 도전자께서 이제 최후의 1인이 된다면 바로 소감을 묻고 할 텐데요, 그 참가자분들 중에서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할 테니까요, 꼭 받아주시고 소감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참여하신 모든 과덕분들 그리고 도전자분들 좋은 점수, 순위 얻기를 바라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한 퀴즈쇼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1라운드 도전자를 함께 만나볼 텐데요, 1라운드 도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의 김태훈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카이스트 연구원이 되시기 전에 굉장히 네네. 다양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 네네. 혹시 짧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원래는 천문우주학 공부를 했었고요. 네. 네,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학원은 좀 음악 오디오 연구실로 네, 서울대학교 융합과학부로 진학을 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네,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문우주학에서 네. 음악 오디오에서 네. 인공지능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사실 오늘 퀴즈들에 굉장히 적합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각오를 한번 네. 들어볼까요? 아, 제가 이렇게 딱 봤더니 네. 너무 다들 좀 대단하실 것 같아서 아, 네, 저희 이 자리에서 중압감이 이게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만 이제 쉽게 네, 조금 봐주셔도 될 것 같다는 네, 그런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한번 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네, 각오를 들려달라고 했더니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언스 배틀 퀴즈 저희 첫 번째 도전자 훈남 김태훈 연구원님을 모시고 첫 번째 문제, 1단계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주시죠. 자, 미래학 기술사학의 개념 중에 하나로요, 과학기술의 가속적 발전으로 인해 인류 역사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변곡점을 의미합니다. 2005년 레이 커즈와일의 저서 뭐뭐뭐가 온다라는 통해서 이 개념이 더욱더 구체화가 됐었는데요, 이 개념은 무엇일까요? 정답 골라주시죠.
많은 분들께서 골라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5초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특화점, 특수점, 특유점, 특이점. 정답이 뭘지 궁금한데 혹시 몇 번을 누르셨습니까? 네, 저는 특이점이라고 생각해서 D로 네. 골랐습니다. 네, 혹시 네. 왜 특이점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사실 저도 레이커 조아일 님께서 네. 이제 공학자이시기도 한데 저희 음악 오디오 연구실이랑 조금 관련이 있으신 아, 네, 조금 신디사이저 같은 걸 네, 연구하신 분이라 네, 이분이 말씀하신 걸 좀 알고 있어서 네. 네, 굉장히 전공 특화적인 문제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미리 짜거나 한 건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시죠. 정답은 특이점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틀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쵸. 다행히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100분의 참가자분들 중에서 86분의 그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한번 정답자, 오답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화면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86분의 정답자가 나오게 됐고요. 네, 그러면 정답자만 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CEO로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주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당사자로서도 유명한 이 사업자는요, 실제 스페이스X를 설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비행기보다 빠른 기차를 만드는 시도를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사업과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골라주세요. 네, 사실은 테슬라의 CEO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많은 분들께 정답을 맞춰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타이머가 끝났습니다. 뭐 정답을 네, 맞추셨을까요? 네, 일론 머스크로 네, 네 B로 골랐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이 B,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네. 자, 이번 문제에서는 79분의 통과자가 있습니다. 7분만 탈락을 하셨고요. 네. 전원이 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 네, 네, 79분 축하드리고요. 봐주지 않으시네요. 네, 네 봐주지 않으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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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부탁을 하셨어도 네, 그럴 것 같아요. 냉혹한 퀴즈쇼의 네,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항성이 진화의 최종 단계에서 폭발한 다음에 수축되어 생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강력한 밀도와 중력으로 입자나 전자기 복사, 빛을 포함한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 영역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춰주세요. 굉장히 지금 빠른 숫자로 빠른 시간 안에 맞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정답에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연휴를 여기다 쓰시는데 네, 황금 연휴를 주셨죠. 야, 그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 네. 타이머가 끝났습니다. 예. 자, 한번 바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시죠. 네, 정답은 B였고요. 한 분 틀리셨고 네. 한 분이 응답하지 않으셨고 77분께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굉장히 네, 지금 함께. 그래도 네네. 여러 문제 맞추셨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계속 불편해요. 계속 네. 불편하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자, 여러 비선형 변환기법의 조합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추상화나 추상화를 시도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집합으로 정의되고요. 큰 틀에서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게 가리키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골라주세요. 굉장히 수줍게 정답을 캐치해 주셨습니다. 네네. 패드를 많이 안 써봐가지고. 아, 네. 네네네. 지금 3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전원이 응답을 하신 걸로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뭐를 선택하셨죠? 네, 저는 딥러닝 골랐습니다. 아, 딥러닝을 선택하셨는데 자, 과연 정답이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네,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6분의 탈락자가 생겼지만 네. 아직도 71분께서 네. 쟁쟁한 경쟁을 펼치고 계십니다. 네. 네, 어마어마한 정답률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한숨 소리가. 네. 죄송합니다. 네, 1935년에 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성을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입니다. 파블로프의 개만큼이나 유명한 동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슈레딩거의 뭐뭐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 골라주세요. 자, 코끼리, 고양이, 거북이, 호랑이. 이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다들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타임이 끝났습니다. 네. 자, 뭐를 고르셨죠? 네, 저는 고양이로 네, 했습니다. 네, 고양이. 네. 자, 과연 정답이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 고양이였고요. 네. 한 분 빼고는 네. 모두 또 맞춰주셨습니다. 이야, 이게 굉장히 네. 쟁쟁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네.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네. 약간 중간중간에 또 인터뷰를 해가면서 하면 예. 좀 긴장이 또 풀어주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사실 중간에 전공을 확확 바꾸셨잖아요. 아, 근데 보통은 저 같은 네. 경우도 조금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네. 학부 때부터 박사 네. 졸업할 때까지 있었는데 네네. 중간에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특별한 위기나 어려움 같은 건 없었을까요? 매 순간이 위기였고요.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 네. 그때 그때마다 가장 하고 싶은 걸 선택한 결과여서 네. 이렇게 고등학생 때는 조금 우주에 좀 동경이 있어서 네. 좀 전문학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제가 통계를 복전할 때는 이제 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를 네. 이제 하다 보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전문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대학원에 갈 때는 이게 조금 대학원 전공은 좀 더 길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악 관련한 거를 이제 작곡 동아리도 하고 좀 많이 좋아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거면 좀 아무래도 좀 평생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좋아하니까 네. 네, 그렇게 선택을 한 결과라서 네. 어려움보다는 사실 설렘이 조금 더 네,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설레기가 쉽지 않은데 그 학문을 네네. 하면서도 설레는 진정한 과학도 네. 과학 덕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뒤에 70분의 과학 덕후께서 네. 또 쟁쟁하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 조금 더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이 구조는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 유사성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푼 구조를 뜻합니다.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골라주시죠. 네, 이번 문제는 다른 문제들보다는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거의 다 이제 입력을 하신 것 같은데 몇 번을 하셨을까요? 아, 저는 프랙탈 A 했습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을까요? 약간 어린 시절에 네. 읽었던 책에서 네, 보고 그 뒤로는 확신이 네네. 없는데 네. 네. 역시 어린 네. 시절의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서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이후로 독서를 안 해가지고 그 이후로 네네. 독서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맞을까요? 네, 정답 맞았습니다. 아, 네. 역시 어린 시절의 독서는 네. 중요하다. 아, 그렇죠. 네, 자 지금 보시면은 네 분의 탈락자가 나왔고요. 네. 한 분이 갈팡질팡하시다가 선택을 못 하셨고요. 아, 예. 65분께서 네. 통과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우리 염색체를 이루는 DNA에는 정보 역할을 하는 염기가 크게 네 개가 있습니다. 다음 중 DNA를 구성하는 염기 중 틀린 염기는 무엇일까요? 정답 골라주세요. 아, 이게 찬스가 없죠? 네, 네. 찬스는 없습니다. 와. 자,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 3초 남았고요. 아, 아, 네네. 아, 뭔가 누르셨습니다. 네, 네. 제가 정말 전혀 모르는 아, 거고요. 네네네. 이게 어린 시절에 보기는 봤을 텐데 아, 네. 예. 네, 어린 시절에 좀 더 독서를 열심히 할 걸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어린 시절의 독서도 중요하지만 네. 좀 더 꼼꼼한 독서도 중요하다라고 아, 하는 교훈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C를 누르셨거든요. 네. 거의 찍으셨다 이렇게 네, 봐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찍었습니다. 네.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주시죠. 오, 정답이에요. 네, 정답이에요. 네, 네 나머지는 네. DNA를 구성하고 있는 네 그런 분자고요. 이름이고요. RNA를 구성하고 있는 또 유라실입니다. 아, 이럴 수가 있나요? 네. 네. 근데 지금 탈락자가 14분이 네.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도 50분께서 네. 역시나 통과를 하셨습니다. 아, 근데 네. 되게 독서를 많이 하신 분들 네. 같아요. 네. 지금 다 쟁쟁한 분들이기 네, 때문에 정말, 네. 네, 점점 확률이 희박해지는 게 네.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누르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아,
누르는 네. 속도가 중요해서 네. 나중에 동점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네. 결국은 순위는 네. 빨리 눌렀던 그동안 빨리 눌렀던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네네네. 50분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네, 너무 빨리 누르다가 또 막 손이 빗나가서 그쵸. 엉뚱한 걸 누르시면 바로 탈락이 되니까 네. 신속 정확한 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조금 수줍은 것보다 조금 더 과감한 터치를 부탁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인데요. 벌써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지구의 원자들 중에서 이 원자의 원자 핵은 모든 원자의 가운데 가장 강한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원자보다 가벼운 핵융합 핵 원자 핵 사이의 핵융합 반응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반대로 이 원자보다 무거운 원자 핵들 사이의 핵융합 반응에서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원자는 무엇일까요? 정답 골라주세요. 아,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네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네 고르셨습니다. 네. 자, 5초, 4초, 3초, 2초, 1초. 자, 뭔가 미응답자가 두 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고르셨어요. 네. 자, 혹시 아는 문제였습니까? 제가 천문우주학을 학부 때 전공하긴 했는데요. 네네네. 과거를 너무 깨끗하게 지워가지고 네, 살짝 많이 흔들렸는데요. 네, 이것도 거의 찍었습니다. 거의 네. 찍었다. 네. 과연 정답이 맞을지 네. 아닐지 네. 굉장히 궁금한데 네. 여기서 네. 또 탈락하실 수도 있잖아요. 찍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 나면 또 인터뷰를 하는 맛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하나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인공지능 분야가 굉장히 요즘 핫하잖아요. 네네네. 특별하게 인공지능 연구소로 들어가시게 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네.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라고 좀 컴퓨터를 하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좀 운이 좋게 프로그래밍에 좀 친숙했던 게 있었고요. 그 인공지능 시대가 다 모든 분야가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컴퓨터 의존도가 좀 높은 네. 시대이기도 해서 좀 그런 거에 있어서 거리낌이 좀 없어서 네. 네, 좀 빠르게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보통은 인터뷰를 하면은 이제 네. 시청자들이 빠져나가기 마련인데 네.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틀리는 걸 보시려고. 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주시죠. 네. 정답은 B 철이고요. 네. 이게 위로가 네.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가장 많은 오답자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29분의 네.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시네요. 19분의 정답자 그리고 29분의 네. 네, 탈락자가 나오게 됐는데요. 네. 아, 사실 네. 굉장히 안타깝지만 네. 이제 이후부터는 문제를 네. 같이 풀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조금 참가하셨던 소감을 좀 들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떠셨을까요?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 딱 느낀 거는 역시 이제 학부 때 배웠던 거는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네. 네,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좀 네. 되게 뜻깊은 시간이고 네. 좀 재밌는 경험이라서 저는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저희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만큼 저희 국민들의 과학적인 네. 수준이 높다라고 그렇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19분 정답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주시죠. 네. 자, 이분들이 지금 19분 남은 네. 분들이고요. 네. 자, 이분들 중에서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저희의 문제는 네. 계속됩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자, 2020년 올해 노벨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노벨상에서 주목을 받은 분야는 바로 화학상 분야죠. 노벨 역사상 최초로 여성 과학자 두 명에게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공로로 수여가 됐습니다. 이 두 과학자가 개발한 유전자 가위는요, 3세대인데요. 기존 것보다 훨씬 정교하다라고 자랑을 받고 있고요. 이 유전자 가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골라주시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초 남았고요.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시는 한 분이 남아 계십니다. 모두가 응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한번 눌러보셨어요. 네. 한번 눌러보셨는데 뭔가 네.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근데 누르신 것도 틀리신 것 같기도 한데 제일 먹고 싶은 걸로 골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크리스퍼 캐스 9 네. D고요. 네 분의 탈락자가 발생했고요. 15분 축하드립니다. 정답자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15분이 네. 이 다음 문제로 가게 되고요. 자, 이제 정규 문제는 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문제 중에 과연 갈라질 수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항성이 블랙홀로 진화하기 위한 경계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 질량 이상을 가진 백색 외성은 중력 붕괴가 계속 일어나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 질량 이하의 항성은 백색 외성으로 안정적으로 남아서 있을 수 있습니다. 1929년 과학자 안데르손이 인도계 미국인 천체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만든 이 경계 질량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골라주세요. 자, 사실 이 전공 분야가 이 문제에서 나옵니다. 네. 굉장히 아쉬워요. 네, 이게 앞에 나왔으면 네, 문제 네, 순서가 앞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또 빠르게 문제를 맞춰주시고 있고요. 3, 2, 1 자, 전원이 응답을 기록한 걸로 나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자, 네, 찬드라세카르 한 개이죠. 자, 이제 11분이 남았습니다. 네. 4분의 탈락자가 생겼고요. 정답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자, 이분들입니다. 2, 4, 7, 41, 42 네. 지금 줌 화면상으로는 어떤 분들이 맞춰졌는지 지금 표정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다들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 11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노벨 물리학상을 2013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 소립자들의 어떠한 질량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이론을 정립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여받았고요. 이 과학자는 어떤 입자가 실제 사물의 질량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거대 강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실제 이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학자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입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세요. 이게 보니까 상당히 네. 전공을 고려해서 내주신 거였군요. 그래요? 네, 그래서 더 부끄럽습니다. 아, 네. 저희가 전공을 사실 네. 크게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네네네. 아, 네, 3초 남았고요. 2, 1. 네,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 굉장히 아쉬워요. 아, 좀 문제 순서가 바뀌었으면. 아, 근데 저는 크림치즈에서 떨어졌어요. 아, 네네네. 어차피 크림치즈에서 네. 떨어졌을 수 있다. 아,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네, 힉스 입자라고 하죠. 자, 9분의 통과자가 있습니다. 2분의 탈락자가 나왔고요. 지금 11문제를 다 맞췄는데 지금 최후 1인을 가리기 위해서 저희가 4개 정도의 추가 문제를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문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자, 우리는 약 30에서 5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우리 몸에 사는 세균은 그 이상입니다. 최근에는 장내에 사는 세균이 우리 건강에 결정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유산균의 먹이도 유산균이 잘 자라나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유산균의 먹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골라주세요. 자, 프로바이오틱스, 사이버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프로토스. 명확한 오답이 한두 개 정도 보이고요. 좀 한두 개 정도에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아직 미응답자가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자,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집에 유산균 시킬 때 본 것 같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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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정답 주시죠. 정답은 C,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야, 한 분이 응답을 못하셨고요. 네. 네 분이 틀리셨고, 네 분이 맞추셨습니다. 와. 자, 정답자 한번 볼까요? 네, 41번, 48번, 73번, 88번 네. 분이 아직 살아남으셨고요. 네. 자, 이제 세 문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1인이 될지, 최후의 1인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자, 수수께끼라는 뜻이고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술을 전달하기 위해 썼던 이 암호기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세요. 와, 벌써 응답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지금 자. 남은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정답이 무엇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네, 자, 한 분이 틀리셨고요. 세 분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자, 정답자 보고 넘어갈까요? 정답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치열해요. 네. 치열해요. 41, 48, 73번. 네. 자, 세 분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두 개가 남았고요. 그랬다라는 얘기는 최후의 1인이 남을 수도 있지만 네. 최후의 1인이 남을 확률도 있지만 먼저
올바른 신속 정확한 정답을 맞춘 사람이 네. 또 최후 1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도 열려져 있습니다. 자,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윈이 주장한 가설이죠. 특수한 환경하에서 생존에 적합한 형질을 지닌 개체가 그 환경하에서 생존에 부적합한 형질을 지닌 개체군에 비해서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 이득을 본다라고 하는 이 가설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죠. 이야, 순식간에 제가 신속 정확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네. 다들 막 기다리고 있다가 네. 바로 누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손 삐끗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손놀림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자연 선택설이고요. 역시나 전원 정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정말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속 정확이 중요해요. 자, 이 세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더 빠르게 네. 맞추실 수 있을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1960년 무렵 입덧 방지제로 개발돼서 청어방되었으나 부작용으로 만 명이 넘는 기형아가 출산하기도 했었죠. 이런 부작용을 미리 깨닫고 양리학자 프랜시스 캐슬린 올덤 캐시는 미국 내에서 이 약품의 약해를 최소화해서 막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죠. 와, 순식간에 자, 과연 이 표정 중에 어떤 표정의 그 대상자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3초 남았는데 타이머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과연 이 마지막 문제 정답자가 3명일지 2명일지 1명일지 0명일지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 2번 전원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정답을 최대한 빨리 누르셨던 분한테 최후의 1인의 기회가 부여되게 됩니다. 저희가 그 순위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1등은 이찬규님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찬규님, 나인우님, 이준식님께서 최후의 3인까지 남으셨는데 이찬규님께서 조금 더 손이 빠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그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후의 1인이 나왔고요. 그 1인한테는 이제 우승 상금으로 우승자의 이름으로 그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서 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할 테니까요. 전화를 꼭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또 마무리 인사를 또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저희 퀴즈 대결을 했는데 네. 사실 아까 소감을 말씀하신 이후로도 또 네. 진행이 됐잖아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구경하는 입장이 되니까 마음이 확 이제 편해지면서 네. 네, 정말 재밌게 봤고요. 네네네. 다들 너무 이만큼 약간 과학 강국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예.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마음이 표정이 되게 밝으세요. 아, 네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참가자분과 전화 연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규님. 자, 네. 지금 그 이번 라운드에 최후의 1인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소감을 좀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생각지도 못하게 1등을 하게 됐는데. 네네. 이런 성탄절 이벤트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혹시 어떤 계기로 대회에 참가하게 되셨을까요? 아, 지금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네. 공지사항에 올라와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네. 지금 카이스트에 계시고 네네. 저도 지금 카이스트에 있는데 네. 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1등에게는요 우승 상금을 우승자의 이름으로 소외계층 아동에게 기부하는 정말 뜻깊고 응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스마트워치 또한 지급이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뵐 수 있다면 비자 한 판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1라운드의 최후의 1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네이버, 유튜브, 아프리카 TV에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라운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0분의 참가자분들은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앞으로. 자, 다시 한번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대한민국 과학대전 사이언스 배틀 퀴즈 다음 도전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에서 과학 유튜버로 변신했다라고 합니다. 과학드림 김정훈 씨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제가 아까 약간 대기실에서 기자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네네네. 기자 생활을 좀 길게 했다라고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나 하셨습니까? 한 10년 정도 됐죠. 10년 조금 안 됐어요. 아, 네네. 10년 가까이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글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혹시 예전에 갖고 계셨던 꿈이 있었을까요? 원래는 이제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사범대 과학교육과에 진학을 했었는데 네. 사실 선생님이 되려면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소질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다른 진로들을 알아보다가 제가 책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과학책 같은 거를 쓰려면은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이제 아. 그런 거 관련 있는 직군을 찾다가 네. 이제 과학 기자로 일하게 됐었죠. 네. 네.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뵙지만 뭐 과학 선생님보다는 과학 유튜버가 확실히 더 어울리시는 느낌이 옆에서 있는 듯 듭니다. 과학 기자에서 과학 유튜버로 변신한 김정우님. 네. 오늘 배틀 퀴즈에 대한 각오를 좀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제가 앞에 분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좀 많이 긴장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네. 다섯 문제 정도까지는 한번 맞춰보자. 아. 네, 이런 각오로 일단 임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문제를 조금 미리 봤는데 네. 약간 1라운드보다 2라운드가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 생각에, 제 기준에서. 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즉 1단계 문제 주시죠. 자, 플레밍이 개발한 최초의 항생제고요. 세균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푸른 곰팡이에서 분비되는 이 항생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혀주시죠. 와, 이미 1라운드를 지나신 분들이라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하십니다. 지금 벌써 100분. 이야, 네, 5초 남았고요. 4, 3, 2, 1. 네, 혹시 몇 번을? 네, 디페니실린으로 했습니다. 아, 혹시 네. 이런 쪽을 잘 알고 계시는? 아무래도 생물 교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쪽에서는 이제 좀 교육학 쪽에서 많이 배우는 네, 과학 교육 쪽에서 많이 배우는 네. 네. 네, 다행입니다. 꼭 맞추셔야 될 텐데요.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시죠? 네, 정답은 페니실린 네. 맞습니다. 아, 정말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아, 네, 긴장됩니다. 아, 그런데 네. 지금 110분의 통과자가 있습니다. 네, 탈락자가 3명밖에 없어요. 자, 아, 네. 굉장히 오늘도 난항, 이번 라운드도 난항이 예고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는 지점이고요. 최근 많은 신경생리학자들은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가 신경세포가 아니라 이 만나는 곳이라고 주장을 하고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혀주시죠. 오, 아까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아직 빠릅니다. 자, 10초 남았고요. 수상돌기, 시냅스, 아세틸콜린, 축색돌기 다 신경세포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고르셨나요? 네, 골랐습니다. 확신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야, 아주 확신은 못하시지만 네. 어느 정도 80-90%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시죠. 네, 정답은 아. B 맞습니다. 나 이번에도 9분밖에 탈락을 안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수준이. 네, 아 이게 쉽지가 않. 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부터.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또 일찍 탈락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 아. 하나 하고 진행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 유튜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유튜브를 시작하신 지 6개월 만에 실버 버튼을 받았다. 네, 하거든요. 네, 네, 이게 맞습니다. 사실 대단한 겁니다. 특히나 과학 채널로 아. 그런 성과를 이루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약간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걸 물론 묻는 사람이 많겠지만 한번 살짝 공개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과학 드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세균이나 세포 같은 그런 개체들의 눈, 코, 입을 붙여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귀엽게 느껴져가지고 좀 좋아해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주제 자체를 조금 이제 익숙한 주제에서 좀 네. 낯선 질문들을 던지는 편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엽충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네네. 삼엽충은 익숙한 단어지만 삼엽충이 왜 멸종했을까라는 질문은 좀 낯선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공룡이 왜 멸종했을까라는 질문은
익숙하지만 삼엽충이 네. 왜 멸종했을까라는 질문은 조금 낯설잖아요. 아, 그래서 약간 그런 유의 주제들을 조금 찾는 게 찾아서 좀 영상을 만들었던 게 인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문제 풀 때랑 그 자신감의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사실 지금 뒤에 네. 과학 덕후분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이 채널을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 즉석에서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군요. 네, 아, 다행입니다. 네,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과학 유튜버를 한번 이겨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이 동물은요, 협과 가문에 속하는 절지동물이고요. 이 동물의 혈액은 파란색인데 보통 혈액을 뽑아서 의료도구의 내독소 검사에 사용합니다.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아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리는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혀주세요. 제가 이제 문제를 읽는 중에 네.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네. 아, 이것도 이미 알고 계신 혹시 콘텐츠로 다루셨던 아니 왜 그러냐면 콘텐츠로 하려고 계획했던 주제예요. 아, 아 네. 네. 근데 아직 못 하고 있었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그러면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시죠. 정답은 투구개입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오답을 네, 선택해 아, 주셨어요. 그러네요. 아. 네, 그래서 71분이 그래도 남아 계십니다. 네, 아마도 비상엽 삼엽충이랑 좀 아.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네. 직전에 또 삼엽충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쵸. 많은 분들께서 더 혼동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작전은 네. 아니었는데 작전은 아니었겠죠. 네, 네. 전혀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전염병의 실체를 밝혀낸 세균학의 아버지죠. 결핵의 병인을 밝히고 결핵균을 발견해서 1905년 노벨상을 수상한 이 과학자는 누굴까요? 정답 맞혀주시죠. 아, 이거 또 쉬운 문제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머뭇머뭇하시면서 골라주고 계세요. 네, 아, 미응답자도 있으시고요. 자, 혹시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두 개가 헷갈렸어요. 네. 네. 그럼 이제 타이머도 끝났으니까 뭐랑 뭐 중에서 헷갈렸는지. 저는 파스텔이랑 플레밍이 좀 두 분 중에 아, 헷갈렸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네네. 이 둘 중에 한 명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거죠. 네. 네. 아. 그러면 한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시죠. 네, 정답은 네. 호흡입니다. 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떨어지셨네요. 네, 아. 거기에서 또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네, 29명 한번 정답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29분께서 아,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맞춰주셨고요. 자, 그러면 저 지금까지 도전했던 또 소감을 한마디 또 들어봐야 될 텐데요. 네네. 제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앞으로 계속 과학을 사랑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뭐 제 채널도 사랑해 주시면 좋고요. 네. 네, 남은 문제를 잘 맞추셔가지고 꼭 1등을 하신 분이 나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과학드림님을 이기신 분들은 네. 반드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네,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물로 생각을 하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질문 하나 정도 더 드릴게요. 네, 네. 그 전업 유튜버시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죠. 근데 유튜브가 생각보다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유튜버에 좀 도전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버는요 좀 외로운 직업입니다. 외로운 직업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되게 화려한 삶을 살 것 같고 뭔가 자유분방한 삶을 살 것 같은데 네. 이제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네네. 혼자서 작업할 때가 굉장히 많고 특히 1인 미디어의 경우에 더 그렇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고 소통할 통로가 좀 많이 부족하고 오히려 네. 그래서 기존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측면은 아니고 좀 외로운 측면이 좀 많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유튜브 하는데 좀 반영이 되지 않으실까. 네. 네, 유튜브를 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네. 네. 그래서 유튜버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네 그렇죠 예. 여러 가지를 준비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줘라 네 그렇죠 이런, 그리고 네. 이제 컨텐츠를 자기가 재미있다고 느낀 컨텐츠도 네. 사실은 대중들한테 외면받기가 아, 쉽거든요 네네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랑 또 대중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랑은 다르더라고요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감안하고 도전하실 분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나에게는 네. 너무 애정이 깊었던 컨텐츠인데 네네. 먹히지 않았던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진화론에 담긴 진짜 가치라는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진화론에 대한 인문학적인 시각을 풀어내고 우리 삶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과학적인 요소를 좀 많이 배제했고 근데 이제 그런 콘텐츠는 공도 많이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콘텐츠였죠. 아, 네네. 네, 그래서 좀 아쉽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오늘 함께하고 계실 분들은 끝나시고 한 번씩 조회해 주시면 네, 좋을 감사, 것 감사하십니다.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심해 생물들이 밀집해서 서식하는 곳이고요. 뜨거운 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바닷속 오아시스라고도 불립니다. 실제 온도가 400도에 이르고요. 높은 수압 때문에 물에 끓는 점인 100도를 훌쩍 넘긴 상태에서의 뜨거운 물이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세요. 네, 아까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추시는 속도가 확실히 느립니다. 근데 아까 1라운드에서 보신 것처럼 신속 정확이 중요합니다. 신속 정확. 네. 아. 아. 자, 한번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부터 꼭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네. 그게 틀린 다음에 또 아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또 퀴즈쇼의 묘미 그쵸?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럼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 A. 열수 분출공이죠. 네, 한번 정답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오답, 그리고 두 분이 입력을 못 하셨고요. 네, 그래도 아직 많은 분들께서 생존해 계십니다. 앞으로 끝까지 함께 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일정한 온도에서 자기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서 모양이 찌그러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온도에 이르면 본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신소재는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세요. 야, 이거는 빠르게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형상기억합금, 수소저장합금, 형태저장합금, 형상전환합금.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전원이 입력을 했고요. 정답 주시죠. 네,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죠. 이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데에 다방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 제외하고는 또 전부 다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자, 점점 네,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고요. 그는 특히 블랙홀이 있는 상황에서의 우주론 그리고 양자 중력의 연구에 크게 기여를 했고 자신의 이론과 일반적인 우주론을 다룬 여러 대중과학 서적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중요한 과학적 업적으로는요, 일반 상대론적 특이점에 대한 여러 정대를 증명하는 것과 함께 블랙홀이 열복사를 방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과학자는 누굴까요? 정답 맞춰주세요. 오, 제가 난이도가 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빠르게 맞춰주고 계십니다. 네, 5초, 4, 3, 2, 1. 네,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혹시 답을 알고 계실까요? 스티븐 호킹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네. 한번 맞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네, 스티븐 네. 호킹 맞습니다. 오답자가 없어요. 오답자가 없고 미응답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다음 중 포유류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정답 맞춰주세요. 젖을 먹이고 산다, 알을 낳는다, 새끼를 낳는다, 심피지를 보유하고 있다. 과연 어떤 것이 포유류에 관한 설명이 아닐까요? 네, 3, 2, 1. 네,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시죠. 네, 알을 낳는다. 자, 한 분의 오답, 한 분의 미응답이 있었고요. 20분이 맞혔습니다. 자, 이제 정규 문제는 세 문제밖에 남지 않았는데 20분이 쟁쟁하게 경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갈 텐데요. 다음 문제도 난이도가 꽤 어렵습니다.
이러고 또 다 맞춰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고요. 지구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약 3배가 높고 화성에 존재하는 이 화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춰주세요. 자, 올림푸스 화산, 베수비오 화산, 아르키메데스 화산, 메가프롬트 화산. 자,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네,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네, 아, 그래도 17분이나 맞춰주셨습니다. 아, 두 분의 오답 그리고 한 분의 미응답이 있었어요. 자, 17분이 맞춰주셨는데 저희가 그 또 옆에서 또 뻘쭘하실까봐 질문 하나 정도 더 감사합니다. 드릴까 합니다. 네. 그 기자 시절에 네. 쓰셨던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네. 이 글이 그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다고. 아, 네, 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제가 그 인간이 사라진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또 이제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 뵈면서 그 인간이 사라졌을 때 지구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네. 이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상상을 하는 기사를 아, 썼었어요. 잡지에. 네네, 네. 그 잡지가 이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렸었죠. 그래서 예측하며 글쓰기라는 그 단원에 실렸었는데 네.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 중학교 1학년을 이미 지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지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네네. 교과서가 교학사 말해도 되나요? 교학사 교과서였는데 네. 네네. 그거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아. 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네. 과학 글이 또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네,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네, 뿌듯했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질문은 상당히 좀 난이도가 낮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또 신속한 터치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자, 2019년 1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겨서 전 세계가 팬데믹 공포로 물들었죠. 현재도 그렇고요. 코로나19는 RNA 계열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심해서 치료제랑 백신을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승인을 받아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백신은 종류가 어떤 것일까요? 정답 맞춰주시죠. 이야, 역시 빠르게 맞춰주고 계십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네, 전원이 응답해 주셨고요. 한번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시죠. 네, RNA 백신입니다. 아, 세 분의 탈락자가 나왔어요. 14분입니다. 정답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 보여주세요. 네, 이분들입니다. 네, 뭔가 아까 1라운드 때 봤던 숫자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역시 또 고수님들께서 상주에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정규 문제 마지막 문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자, 정전기 유도 현상이 도체에서 잘 일어나는 이유는 도체 내에 이것 때문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세요. 자, 자유 원자, 자유 전자, 자유 분자, 자유 중성자. 이 넷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이 1. 아, 미응답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정답 주시죠. 네, 정답은 자유전자고요. 한 분의 탈락자 그리고 두 분의 미응답자가 있어서 총 11분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1라운드에서 했던 것처럼 11문제가 모두 지나고 나서 4문제의 예비문제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 예비문제까지 다 맞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맞췄는지를 가지고 겨루게 됩니다. 네, 하, 어떠세요? 이렇게 잘 맞추고 계시는데. 아, 저 그 참석하신 분들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궁금해요. 아, 오늘 참가하신 분들. 네,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네.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다양하게 선발을 또 했다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아, 마치 퀴즈를 내 가지고 선발한 것 같아요. 저처럼 너무나 잘 푸셔서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네. 네. 혹시 여기에도 예전에 그 1대100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에
여러 번 참여하셨던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 아, 보니까 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씩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내공이 또 대단하시던데 혹시 오늘도 그런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예비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네, 우주 탐사선의 항법 중에 하나고요.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궤도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른 행성으로 가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었던 호만 궤도보다 더 발전된 형태라고 하고요. 호만 궤도보다 더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이 방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맞춰주시죠. 네. 자,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원 응답을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정답을 알고 계실까요? 어, A swing by. 스윙 바이일 것이다. 네, 네. 좀 알고 계셨나요, 원래? 기사 쓸 때 보면은 네. 저 스윙 바이라는 표현이 되게 자주 나왔었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럼 또 기사 때의 기자 때의 그 경험이 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정답이 맞을지. 아, 제가 아까 그 대기실에서 만약에 탈락하신 다음에는 정답 네. 많이 물어보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물어보게 돼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아, 정답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정답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 네, 두 분의 네. 탈락자가 발생하셨고요. 아홉 분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자, 13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자, 이 과학자는 개구리가 자성을 띄어서 자기장 내에서 공중부양을 한다는 연구를 해서 이그노벨상을 수상하셨고요.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가장 얇은 한 층의 그래핀을 얻은 공로로 노벨상까지 수상해서 세계 최초로 노벨상, 이그노벨상을 함께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춰주시죠. 네,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헷갈려요. 안드레 가임, 앤드류 가임, 앤디 가임, 알렉산드 가임.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자, 1초. 네,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안드레 가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자, 헷갈리긴 하네요. 네. 아, 또 여쭤봤네요. 아, 제가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옆에 계시면은 워낙에 호기심이랑 그런 상상력이 보여서 자꾸 물어보게 돼요. 죄송하다. 이게 또 틀리면 두 번 죽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안드레 가임 정답입니다. 이제 두 분의 탈락, 그리고 한 분의 미응답, 여섯 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요. 한번 정답자 한번 보실까요? 몇 번이실지. 2번, 35번, 49번, 59번, 83번, 120번. 네. 자, 이 여섯 분께서 과연 다음 문제와 다다음 문제까지 가실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진핵생물의 세포 안에 있는 세포 호흡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자기의 고유한 DNA와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특성이 세균과 상당히 비슷해서 옛날에 서로 다른 두 세균이 소화되지 않고 공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유력한 설이 있는 이 소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세요. 자, 염록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골지체 네 개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지. 아, 모든 분들이 응답이 끝나셨고요. 과연 정답을 몇 명이나 맞출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아, 한 분께서 미응답을 아쉽게도 하셨고 여섯 분이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정답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분께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문제는 또 이제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난이도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아, 어렵나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많은 분들께 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속 정확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보여주세요. 자, 주기율표는 원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쉽게 성질에 따라서 배열한 표죠. 러시아의 드미트리 멘델레예프가 처음 제안을 했었는데요. 1913년 이 과학자는 이 주기율표를 계량해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주기율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주기율표 개량한 과학자는 노벨상 수상이 확실시 되었는데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못한 비운의 과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네, 자, 테슬라, 리처드 파인만, 라버지에, 헨리 모즐리. 이 네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과연 정답을 다들 알고 계실지. 아,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혹시 아니야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여쭤보지 네. 않겠어요. 네, 자 몇 분이 또 그 정답을 맞추셔가지고 이제 최종 순서를 가지고 겨루게 될지 한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D. 헨리 모즐리가 정답이고요. 아까처럼 1라운드처럼 세 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두 분의 오답자가 발생했고요. 자 그러면 이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지금까지 빠르게 정답을 맞춰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표 보여주시죠. 네, 정혁님께서 네,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후 1인이 나왔기 때문에 최후 1인과는 전화 연결을 해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분이 전화를 할 테니까요. 받아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희 또 마무리 인사를 네.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덕들과 국민 과덕들 100분과 퀴즈를 해봤는데 어떠셨을까요? 뭐 일단 빨리 떨어져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이런... 이렇게 좀 기획이 잘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진짜 네.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퀴즈쇼나 이런 과학 문화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도 그러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자, 지금 최후의 1인과 전화 연결이 되었다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저희 참가자분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라운드에 최후 1인으로 선정이 되셨거든요. 네. 네. 선정되신 소감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정혁님. 아,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1등까지 남아서 굉장히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중간중간에 위기들은 없었을까요? 잘 모르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약간 찍었는데 맞았다거나. 마지막 문제 찍었습니다. 아, 마지막 문제. 근데 굉장히 빨리 찍으셨나 봐요? 네. 찍으셔서 맞췄는데 빨리 찍기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혹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도 학교 공지사항 보고 네.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역시 학교의 공지사항을 잘 보는 분들이 이런 행운을 또 가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승자의 이름으로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서 기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아, 정말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2라운드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라운드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아프리카 TV로 생중계되고 있는 사이언스 배틀 퀴즈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라운드에 참가하실 분도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다음 도전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연구자들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유니스트의 박태진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뭔가 손에 들고 나오셨어요. 네. 이거에 대한 소개랑 네. 본인 소개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 유니스트 마스코트 유니라고 하는 인형이고요. 네. 그 이름이 학교 이름이 유니스트니까 왠지 네네. 마스코트를 유니콘으로 삼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유니콘으로 삼는 진부한 행동을 했지만 인형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아, 네. 네, 유니콘 상상의 동물이지만 또 이렇게 별을 달고 네, 저희 학생들을 유니스타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 네. 좋은 학교에 있고요. 유니스트 울산에 있고 제가 학교에 직원으로 들어갈 때는 네. 울산에 있는 카이스트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네네. 지금은 유니스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네. 성장한 좋은 그렇죠. 학교고요. 네네. 저는 잠깐 과학기자 생활을 하다가 유니스트에 들어가서 유니스트를 널리 알리는 일을 하면서 예, 신나게 살고 있는 박태진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유니스트 자랑을 네.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 뭐 태양전지나 네. 촉매 네. 이런 쪽에 저희가 기사에 유니스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쪽에 그렇죠. 대해서 조금. 네, 맞습니다. 유니스트 화학 쪽, 화학공학 쪽도 에너지공학 쪽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네. 태양전지라고 하면 이제 다 아시죠.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전지인데 지금 다 실리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차세대 전지가 뭐가 좋을까? 네, 휘어지고 네. 가볍고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네. 그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쪽으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 네. 석상일 교수님은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구름같이 몰려든다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고 배터리의 성질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쪽으로는 유니스트를 따라올 곳이 없죠. 예, 정말 좋은 건물, 시설, 연구자 진짜 멋지고 잘생긴 선생님들 진짜 최고 우리 유니스트 최고입니다. 네. 야 이렇게 본인이 속한 곳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분을 또 흔치 않은데 정말 대단한 열정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근데 또 자랑만 하러 나오신 게 아니라 배틀을 하러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00명과 배틀을 해보시는 거는 사실 처음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좀 기분이 어떠세요? 그 저희 목표가 유니스트를 네. 잘 알리자 아. 네, 이거죠. 네, 그 그럼 이미 목표를 달성하신 건가요? 계속 그래 제가 사실 두 문제나 뭐 한 세 문제 이렇게 하고 떨어지면 말할 네.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앞에서 지켜보니까 네. 계속 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때 네. 그때 뭘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나 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이 소개 자랑할 거를 많이 네, 그럼요.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제가 한 5, 6년 있었거든요 유니스트에. 네네. 네, 뭐 한 3시간을 주셔도 모자라요. 네, 그러니까 더 할 수 뭐 있습니다. 특명을 받고 나오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아, 네. 네. 제가 조금 더 예뻤으면 좋은데 아 진짜 아쉽네요. 정말 재미있는 네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본질을 찾아서 퀴즈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단계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문제 주세요. 네, 이 과정은 식물과 다른 생명체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이고요. 자, 이 과정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선택해 주시죠. 오, 빠르게 선택하셨습니다. 빠르게 선택하셨어요.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선택하고 계십니다. 5, 4, 3, 2, 1.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는 1번 문제 선택하는 속도가 조금 느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정답 네, 뭘 모르고 정답 오셨죠? 광합성이고요. 요새는 인공광합성이라는 기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합성 원리 가지고 저희 촉매도 만들고 있는데 유니스트가 예. 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본인 계시는 학교랑 또 연결해서 또 포부까지 밝혀주셨습니다. 네,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정답은 광합성이 맞습니다. 근데 그 느린 응답 속도와는 별개로 두 분만 오답을 선택하셨고 아쉽게도 15분께서 미응답으로 기록이 되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1라운드를 통과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호모 사피엔스랑 가장 가까운 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생 인류보다 골격이 튼튼하고 강한 힘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종은 무엇일까요? 맞춰주시죠. 네. 자, 5초 남았고요. 4, 3, 2, 1. 네. 자, 이것도 정답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거 기사로 많이 본 것 같아요.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과연. 근데 아까보다는 네. 1번보다는 조금 자신감이 네. 조금 덜하신 네.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학교에 인류학 하시는 분은 계시긴 한데 예, 논문을 내신 분. 역시나 학교 이야기를 연결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거의 장인 정신을 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한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정답은 C, 네안데르탈렌시스가 정답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 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탈락하셨습니다. 그렇네요. 아마 네. 호모 에렉투스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57분의 정답자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 국경지대에 위치한 세계 최대 입자 물리학 연구소고요. 원래 명칭은 유럽 원자 핵 공동 연구소였는데 약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연구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춰주시죠. 굉장히 빠르게 맞춰주셨어요. 7, 6,
5, 4, 3, 2, 1. 네, 모두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약자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네. 갑자기 헷갈린다거나 그러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마늘 부스께서 빠르게 눌러주셨습니다. 아, 요거에 대해서도 좀 확신을 갖고 계실까요? 예, 썬일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가속기 연구자도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시죠. 네, 정답이셨고요. 자, 47분에 그 통과자가 계시고요. 10분이 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1, 2, 3번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3번까지 네. 맞추셨잖아요. 예, 그래서 3번까지 제가 이제 인터뷰를 네. 하나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에서 극복하면서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는 이 도시가 아니면 배움의 기회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때 코로나19가 왔으면 훨씬 더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박태진님께서도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보냈다고 하셨는데 네. 어디셨어요? 경북 영천이라고요. 네네. 제가 사는 데는 천문연구소의 분원인 보현산 천문대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 원짜리 뒤에 보시면 그 1.8m짜리 망원경이 있어요. 아, 그게 보현산 네. 천문대에 있는 거고요. 네네네. 네, 그 시골에 있습니다. 거기 천문대가 생기는 곳은 빛광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네. 시골이라는 뜻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시골에서 태어나셨었고 네. 교육을 받으시고 하셨었었는데 요즘도 바쁘신 와중에도 청소년들에게 좀 네. 자원봉사 프로그램 나가서 꿈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과학을 전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네. 인문계예요. 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이 계신데 그 영어로 하면 제가 전공한 뭐 언론 정보학, 신문 방송학이 커뮤니케이션 학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야랑이라도 소통을 하고 알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네. 그 상관벽지에 있으면 과학이라는 거 과학자 만날 기회가 없어요. 네네. 근데 뭐 정재승 교수님 같은 분들이 10월의 하늘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예,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벽지에 가셔서 네. 직접 강연을 해주시거든요. 저는 네. 거기에 가서 그냥 진행 정도 하는 아주 가벼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네. 마침 어제가 크리스마스인데 네네. 그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 아시죠? 그 네. 되게 이제 가난하고 못 살던 그런 과학자였는데 크리스마스마다 촛불이 어떻게 불을 켜지고 뭐 연소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본인처럼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꿈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네. 줬다고 해요. 예, 네. 그런 것들 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마이클 패러데이가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효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점은 저희도 크리스마스 때 그 겨울밤 과학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연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네. 또 한국의 마이클 패러데이처럼 네. 이렇게 과학 기술이 이제 전해지고 소통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이 프로젝트는요.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유인 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인데 네, 민간에 위탁하는 등 민간 기업과 여러 국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계획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 주세요. 네. 자, 10초 남았고요. 아무래도 문장이 좀 길다 보니까 빠르게 읽고 빠르게 맞추시는 분이 또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또 빠르게 눌러주셨어요. 네. 그냥 확신은 없고 네. 저 이제 꼼수 만들어가지고 여기 달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문제에 그래서 네. 찍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그 꼼수가 통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 A. 루나 프로젝트 정답을 맞추셨네요. 네. 오, 지금 오답자가 34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와, 세상에. 네. 자, 그러면은 8분 정답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5번, 27번, 30번, 71번, 74번, 93번, 116번, 118번. 이렇게 8분이 앞으로 뒤에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 지금 다른 참가자분들에 네. 비해서 최후의 1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요, 지금. 네. 상당히 아, 높습니다. 어떠세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 문제에서 대거 탈락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그래서 저희가 또 인터뷰를 한 가지 네네.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스트에 오기 전에 또 과학 기자로 활동하셨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과학기술 용어가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문가들은 알긴 아는데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잘 전달하는 것이 또한 과학 기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어떤 그 기자 시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에피소드. 근데 취재를 하면 지금은 네. 물론 다른 팀에 있지만 홍보 일을 하면서 취재를 갔을 때 똑같아요. 교수님들 또 연구원 박사님들 분들은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정리된 개념어를 저한테 네.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리고 그 개념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조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개념어를 모르니까. 네네. 근데 저는 전공이 문과고 교수님 저 여기부터 모르는데요.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하면 네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게 쓱 취재를 하고 글을 쓰니까 네. 일반인들이 알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과학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다른 전공에서도 좀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 같이 좀 얘기를 하고 네. 예, 그 서로 소통을 하면 어떤 수준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어린이들 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가시기 전에 그 네. 사전 공부를 네. 하고 가시나요? 하고 갔는데 가도 그러니까 네. 논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최초로 네네. 예,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이게 처음 전 뭐 어차피 배경 지식도 없죠. 네. 그러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도 재밌어요. 네. 그러면은 또 중간 중간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녹음도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로 네, 녹음도 하고 그림 그리셔 주시면 되겠어요. 네, 과학은 늘 논문도 보시면 뒤에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래프나 그런 것들이 이해를 정말 크게 돕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요 지금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아까 그 유튜버 과학드린 분도 너무 좋은 게 네. 시각 자료를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다시 홍보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분밖에 남지 않으셨는데 또 핵심 정해가 남으셨으리라 믿고요. 한번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보통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 순간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필수 아미노산인 트리토판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인데요. 뇌에서 5% 정도, 장에서 95% 정도 생성되는 생체 리듬 조절에도 관여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혀 주시죠. 오, 빠르게 맞혀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자, 5초가 남았는데 이미 모든 분들께서 응답을 해주셨고요. 아,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요. 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5번 문제까지 오셨는데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네. 세로토닌입니다. 그러게요. 네, 다섯 분에 통과하셨고 세 분이 이제 탈락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같이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될 텐데 네. 지금까지 혹시 어떠셨는지 소감을 미리 좀 들어볼게요. 아, 저 진짜 여기 온 거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 이렇게 울산이 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도 좋은 연구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지금 학교를 선택하신다고 하면 뭐 레벨 같은 걸 보시잖아요. 뭐 이렇게 입결 뭐 이런 것들을 보실 텐데 그런 거 말고 꿈을 찾아가시는 선택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을 좀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학자가 되고 싶으시면 꿈만 가지고 유니스트로 오시면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네. 미리 준비를 해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숙소에서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저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한 우리 이 이름이 뭔가요? 윤이입니다. 윤이. 윤이. 네. 윤이에게도 네,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이제 통과하신 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5번, 71번, 74번, 116번, 118번. 지금부터 이 다섯 분과 함께 이후 문제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라운드 때는 지금 정도 때는 거의 한 70분 정도가 남아 계셨는데 지금 다섯 분밖에 안 남아 계십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자,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투유유라는 중국의 과학자에게 수여됐고요. 개똥 속에서 말라리아 치유 성분을 발견해서 수많은 말라리아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죠. 과학자 투유유가 발견한 이 치료 성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죠. 자, 이게 사실 물질 이름으로 가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지금 또 맞추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다 응답은 해주셨어요. 자, 다섯 분 많이 맞춰주시기를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또 시간이 많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맞춰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2번 B 아르테미니스이죠. 그래서 투유유 이분께서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데 아주 대단한 연구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진짜 멋진 일들을 하셨죠. 수많은 생명을 살리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두 분의 탈락자가 탄생했고 세 분이 남았습니다. 다른 라운드에서는 15번 때 세 분이 남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6번 지나고 7번을 풀려고 하는 때에 세 분이 남았습니다. 네, 이 세 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답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71번, 74번, 118번 저도 마음속으로 깊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여주시죠. 네, 이것은 밀레니엄 7대 수학 난제 중에 하나였고요. 4차원 초구의 경계인 3차원 구면의 위상학적 특징에 관한 정리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경계가 없는 단일 연결 콤팩트 3차원 다양세는 3차원 구면과 위상 동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주의 모양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러시아의 수학자 페렐만에 의해서 해결이 됐던 이 문제인 이 난제는 무엇일까요? 맞춰주시죠.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4초, 3초, 2초 마지막 한 분께서 네, 응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시간이 완료가 됐고요. 과연 정답을 몇 분께서 맞추셨을지 혹은 모두 틀려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시죠. 정답은 B. 푸엔카의 추측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 오답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여러 케이스를 지금 다 경험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문제로 전원 세 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다음 문제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아,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웠는데 좀 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맞췄고 앞에 두 개는 틀렸습니다. 아, 네. 그래요? 역시 순서가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방금 틀리셨던 세 분 다시 한번 다음 문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여주세요. 자, 인공지능의 태동에 따른 인간의 위협이 사실화되자 인공지능으로부터 우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인간의 지능을 증강시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시켜서 인간 지능을 증강시키기 위해 만든 회사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이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춰주시죠. 네, 이제 세 분께서 모두 응답을 완료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전원 오답이 나와서 다음 문제로 가게 될지 아니면 두 분이 정답을 맞춰서 1대1 최후의 대결이 될지 아니면 네, 한 분의 최후의 승자가 이 문제로 가려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C, 뉴럴링크. 네,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정말 재미있는 문제들을 또 많이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국민분들께 보여드려야 돼서 많이들 정답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이 실험은요. 양자역학에서 파동성과 입자성을 구분하는 실험이죠. 그래서 그 파동은 회절과 간섭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파동이 이 장치를 빠져나오게 되면 회절과 간섭이 작용하고 뒤쪽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반면 입자는 이러한 특성이 없었기 때문에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두 가지 상의 차이를 통해 실험 물질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 실험은 무엇일까요? 자, 맞춰주시죠. 자, 세 분께서 모두 응답을 맞춰주셨고요. 자, 지금
한 가지 그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답 표기가 하나가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아까 그 루나 프로젝트라고 답이 나왔었던 프로젝트인데 정답이 1번이 아니라 2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 죄송하고요. 2번을 눌러주신 참가자분들께는 기프티콘을 전원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2번 문제, 9번 문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네, B가 정답인데 전원 오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세 분이 다시 한번 부활해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이 혹시 한 분이서 세 개로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거의 일심동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이 과학자는 에디슨의 라이벌이기도 했고요. 창업 전개에 중요한 기여를 했었는데 교류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한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는 누굴까요? 정답 맞춰주시죠. 네, 세 분이 벌써 다 응답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3, 2, 1, 네. 과연 정답자가 있을지 아니면은 모두 다 정답을 맞추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네, 한 분께서 탈락하셔서 두 분이 남았어요. 정답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74번, 118번 분께서 남아주셨습니다. 네, 이 두 분이 1대1 대결을 펼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다음 문제, 정규 문제에서 결론이 나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이 기법은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서 원래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고요. 포켓몬 고로도 유명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죠. 벌써 두 분 다 누르셨습니다. 이제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정답을 아시겠죠? B번이겠죠? 그래요. 네. 네. 과연 정답이 맞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네, 정답은 2번 AR입니다. 네. 여기서 최후의 1인이 탄생했습니다. 네, 저희 3라운드 만에 드디어 문제를 통해서 정답으로 이제 최후의 1인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이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네, 118번 분이십니다. 네, 저희 그 최후의 1인이 탄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소감을 들어볼 예정이고요. 저희 제작진 분께서 전화를 드릴 텐데 네, 김지은님께서 최후의 1인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도전자분과 또 마무리 인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하셔서 어떠셨을까요? 네, 아주 재미있었고요.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네요. 네. 좀 더 많이 맡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유니스트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혹시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아, 네, 아직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사실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3라운드 문제 중에 정답 처리가 좀 잘못됐던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마음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4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실력 발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후의 1인과 전화 연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가자분과 전화 연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를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김지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결 계기로 해서 오늘 대회에 참가하셨을까요? 친구가 치킨 기프티콘 받자고 해서 참가하게 됐는데. 네. 그러면 그 친구분도 혹시 함께 하고 계실까요? 네, 친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친구는 최후의 1인이 되지 못하셨군요. 네. 옆에서 뭔가 같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후의 1인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요.
아, 네. 그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1등까지 하게 돼서 좋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문제들 중에서 조금 좀 어려웠다, 아니면은 찍었는데 맞았다 이런 거 있었을까요? 마지막에는 이제 너무 다 어려워가지고. 네네네. 네, 끝에 가서는 거의 이제 찍은 것 같은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또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우승자께는 우승자의 이름으로요, 그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스마트워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도전자분도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사이언스 배틀 퀴즈, 이제 벌써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4라운드인데요. 앞서 1, 2, 3라운드에서 정말 치열하게 정말 저희가 예상했던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와서 정말 재미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과학대전 배틀 퀴즈 마지막 도전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또 멋진 여성 과학자를 모셔봤는데요. 고등기술연구원 플랜트 엔지니어링 센터의 에너지 환경 연구팀에 계신 김수현 수석 연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께서는 그 여성 과학자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멘토링도 하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 지금 계신 고등기술연구원이 상당히 이름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들어가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남성과 여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아, 네, 이름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들어가기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질문해주신 것에 답변을 하면은 여성 연구원들은 저희가 한 15%에서 20% 정도밖에는 없어서 네네네. 네, 앞으로 더 많은 여성분들이 지원을 그러게요. 하셔가지고 저희 네네네. 연구소에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에너지 환경 연구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퀴즈쇼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면서도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연구자시다 보니까 보통 이런 대결에 많이 참가해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그렇습니다. 1대100 네, 대결이 처음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처음입니다. 드실까요? 네, 처음이고요. 학창 시절에 시험 보는 것 위에 사실 이런 뭔가 네, 문제를 푸는 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저도 네네네. 앞에 도전하신 분들처럼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표정은 워낙 여유로우셔가지고 그러면 1, 2, 3라운드를 보셨잖아요. 여기 네. 옆에서 어떠셨어요? 문제 너무 난이도나. 문제가 어렵고요. 네. 지금 그 댁에서 도전하시는 분들의 실력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저도 몇번 문제까지 맞출 수 있을지 네. 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분들의 엄청난 우수성이 또 돋보이는 대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라운드에서는 최후의 1인이 모두 국민분들이 되셨거든요. 이제 또 네. 마지막 라운드니까 한번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자, 이 사람은 조선 전기의 관료이고 과학자이고 기술자이고 발명가입니다. 자, 자경루, 앙부일구 등을 제작해서 정사품 혹은 관직을 받은 일화도 있는 이 과학자는 누굴까요? 맞춰주세요. 네, 이순실, 장영실, 정약용, 김정호. 사실 크리스마스 때 진행됐던 저희 겨울밤 과학산책 프로그램에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시청하실 분들은 또 100%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B 장영실입니다. 한분 말고는 전부 정답을 맞춰주셨고 아쉽게도 14분의 미응답자께서 계십니다.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오답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이 과학자는요, 방사능 분야의 선구자이기도 하면서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유일무이한 기록을 가진 이 과학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정답 맞춰주시죠. 네, 빠르게 정답자 정답을 고르신 분들께서 늘어나고 계십니다. 네, 고르신 분. 네. 3초, 2초, 1초. 네, 전원 응답을 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그 정답률이 높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네, 네 분을 제외하고는 전원 정답입니다. 네, 정답을 맞추셨네요. 네, 제가 옆에를 확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인터뷰를 한 가지 정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에너지랑 환경이 예전에는 이제 별개의 연구 분야처럼 많이 여겼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의 분야로 연구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그 겨울방 과학산책에서도 그 기후 과학자께서 나오셔서 강연을 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저희 수석연구원분께서는 언제부터 이런 멋진 연구를 계획하시고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 뭐 제가 멋진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거창하게 계획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 학창 시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연하게 앞으로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 때 환경공학을 전공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 진학은 에너지공학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에너지와 환경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네. 잘 네,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2번까지 잘 통과를 해주셨고 다음 문제 잘 맞추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이 세포는 미분화 상태의 세포로 자가 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능 세포라고도 불리고요. 201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다무다능을 갖춘 세포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맞춰주시죠. A. 신경세포, B. 면역세포, C. 심장세포, D. 줄기세포. 자, 빠르게 미응답자가 줄고 있습니다. 3, 2, 1. 네. 자, 확신을 가지실 거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네네네. 네. 그래도 맞추시리라 기대를 해보고요.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D, 줄기세포 정답을 맞추셨고요. 두 분의 미응답자가 나오셨고 다섯 분의 오답자가 발생하셨지만 아직도 90분 넘는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고 계십니다. 네. 혹시 약간 그 3라운드랑은 또 다르게 네. 1, 2라운드처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지구상에서 제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동물로 알려져 있는 이 생명체는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구 생명체입니다. 지금까지 약 1300종이 발견됐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생명체는 영화 앤트맨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생명의 이름은 뭘까요? 맞춰주시죠. 바퀴벌레, 곰벌레, 진드기, 벼룩. 네, 5초 남았습니다. 네, 자, 정답을 선택해 어떤 걸 선택하셨을까요? 네, 저는 바퀴벌레 선택했습니다. 아, 어떻게 해서 바퀴벌레를? 전 앤트맨을 보진 않아서 사실 네,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네. 네, 네, 주변에서 보면 바퀴벌레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가지고 관용어로서 네, 바퀴벌레를 네. 그런 존재에게 빗대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 정답이 과연 어떨지 지금 미응답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뭔가 누르신 것 같은데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곰벌레입니다. 곰벌레. 곰벌레가 사실 우주 공간에 네네. 나가서도 방사능을 굉장히 그래요? 많이 쬐어두어 생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명체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절반이 네. 탈락하시고 절반이 생존하셨습니다. 그래서 48분께서 이제 생존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또 그냥 또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네. 질문을 또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경 쪽 그리고 에너지를 전공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나라가 에너지 효율이 많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떨까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볼 때 1인당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높은 편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95%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어떻게 보면 자원 빈국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나 우리 국민 모두들이 에너지를 더 아끼면서 쓸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유럽 있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랑 비교하면 네. 그 나라의 1인이 쓰는 에너지 양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1인당 한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사실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에너지를 아끼고 네, 어떻게 하면 잘 아낄 수 있을지 그렇게 네. 생각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에너지를 아끼는 네. 우리 국민분들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이 동물은 북극과 남극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요.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에게 전파돼서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자신은 바이러스로부터 살아남는 전략이 있어요. 본인의 체온을 높여가지고 활동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혀주시죠. 자, 박쥐, 생쥐, 천산갑, 뉴트리아. 이 넷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미응답자께서 한 분 계신 것 같고요. 한번 정답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A, 박쥐입니다. 37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10분의 오답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앞으로 37분은 이제 6단계로 함께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자, 이 과학자는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 식물 실험자고요. 아우구스티누스 회의 수사하고 사제면서도 유전학의 첫 장을 연 생물학자로 유명합니다. 완두콩 연구로 유명한데요. 이 과학자는 누굴까요? 맞춰주시죠. 이번 문제는 뭐 굉장히 빠르게 정답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찰스 다윈, 리처드 도킨스, 맨델, 조지 처치 이 네 분 중에서 네, 전원이 응답을 완료를 하셨고요. 과연 정답률이 얼마나 높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네, 맨델입니다. 아, 세 분께서 오답을 선택해 주셨고 34분의 정답자가 있어서 7단계로 함께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희 7단계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시죠. 네, 특정 사물, 상황, 대상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느낀 냄새가 뇌에 각인되고 그 냄새에 대한 느낌, 상황에서 느낀 감정을 기억해내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춰주시죠. 자, 프루스트 효과, 프로스트 효과, 프로이트 효과, 프루세트 효과 이 네 가지 중에 존재합니다. 냄새와 기억. 네, 한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서 답을 골라주셨는데요. 과연 정답자가 몇 명이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네, 정답은 A, 프루스트 효과입니다. 자, 한 분의 미응답자, 그리고 12분의 탈락자가 있고요. 21분께서 네,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제 8번, 9번, 10번, 11번 네 문제의 정규 문제가 남았는데요. 21분 중에 과연 최후의 1인이 언제 탄생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여주시죠. 네, 2019년 인류는 블랙홀의 핵심부를 영상으로 촬영하는데 확인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국제 연구 협력 등이 협력해서 만든 이 망원경 덕분이었는데요. 이 망원경은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연결해서 블랙홀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이 망원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죠. 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낮지 않아요? 몇 분 정도의 정답자가 나오고 몇 분의 오답자가 나오지? 네, 한 분께서 아쉽게도 그 입력을 못 해주셨고요. 자, 과연 몇 분의 정답자가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7분이 탈락하셨고요. 13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부터 120번.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여주세요. 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테넷이 시간을 역행하는 주제의 영화를 가지고 있죠. 자,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열적으로 고립된 개에서 매 시각마다 이것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무질서도라고도 부르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죠. 자, 뉴트리노, 엔탈피, 엔트로피, 피보나치 이 네 개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 네. 7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든 분들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 정답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엔트로피. 100% 전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역시 높은 실력을 갖고 계신 국민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영광이고요. 네, 이제 정규 문제는 두 문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제 보여주시죠. 자, 뉴턴은 세 가지 운동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중 뉴턴이 만든 운동 법칙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골라주시죠. 열역학 제2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관성의 법칙. 과연 정답은 이 중에 무엇일까요? 네, 전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전 문제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오답을 입력하신 분도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A, 열역학 제2법칙. 그래도 한 분을 제외한 모든 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역시 네, 국민과학 덕후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떠세요? 정말 잘 풀고 계시는 것 같죠? 네. 좀 이런 문제들이 앞쪽에 나왔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네. 아, 굉장히 아쉬운 표정으로 네. 옆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응원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제, 11번 문제죠. 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 살인의 추억 범인으로도 유명한 화성 연쇄살인범의 진범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이 과학 기법 덕분입니다. 극미량의 DNA를 증폭해서 신원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까지 증폭이 가능한 패러다임을 바꿨죠. 이 기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춰주시죠. 자, 종합효소 연쇄반응, 웨스턴 블럿, 서던 블럿, 지문 감식. 이 네 개 중에 정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사실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그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몇 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정답은 A, 중합효소 연쇄반응, PCR이라고도 하는 반응입니다. 네, 여덟 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세 분의 오답, 한 분의 미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여덟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 보여주세요. 네, 7번부터 40번, 48번 네, 고르게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네 개의 예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 문제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예비 문제 보여주시죠. 네, 이 사람은 우주비행사, 시험비행사, 대학교수, 해군비행사,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입니다. 이 첫걸음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 커다란 첫 도약이라는 이야기도 남긴 우주비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죠. 와, 3초 만에 모든 분들의 응답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야, 뭐 카운트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 제가 보니까 예비 문제로 가면 갈수록 다들 빠르게 누르려고 노력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속도도 카운트가 되니까.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정답이 나올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네, 닐 암스트롱. 여덟 분 모두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그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고요. 이제 세 문제가 남았습니다. 문제 보여주시죠.
자, 이 로켓은 2021년 개발 완료할 예정인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용 로켓입니다. 이 발사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죠. 나로호, 누리호, 아리랑호, 네로호. 자, 전원 지금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8분 중에서 몇 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정답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네, 정답은 B, 누리호입니다. 6분의 정답자가 있었고요. 그 나로호는 약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됐지만 누리호는 그 4배입니다. 약 2조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최초의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용 로켓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6분 정답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 보여주시죠. 네, 7번, 48번, 50번, 72번, 73번, 86번. 네, 정말 치열하게 이제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두 문제 남았는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기 옆에서 좀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정도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 네네네. 사실 저희 이제 에너지 환경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희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연구자분들을 보면서 하게 되거든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이 함께 하시는 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오늘 보시면서 나도 김수현 연구원님처럼 에너지 환경을 연구해보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청소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구와 인류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네. 예, 지구가 살지 못하면 거기에 우리 인간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지구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그 유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요새는 전공은 뭐 어떤 걸 선택해라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유사한 전공을 선택하신다면은 그리고 그 꿈을 계속 갖고 계시면 언제 얼마든지 네. 네, 관련된 연구를 하시고 인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우리나라에 더 멋진 에너지 환경 연구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여주시죠. 이 호르몬은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분비된 남성 호르몬이고요. 자, 최근에는 이런 계열의 스테로이드를 투약해서 부작용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죠. 이야, 여섯 분께서 왠지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속도다, 스피드로 이제 결정지어지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벌써 네, 이제 타임 아웃입니다. 자, 정답자가 있을지 아니면 혹시 오답자도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한 분께서 너무 빠르게 누르시느라고 손이 조금 흔들리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C, 테스토스테론이고요. 네, 한 분의 오답자, 다섯 분의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자, 정답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번, 48번, 50번, 72번, 73번.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다들 손에 스피드를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여주시죠. 자, 30살의 쌍둥이 형제 중 형은 나사의 우주비행사가 돼서 빛의 속도의 99% 속도에 근접한 우주선을 타고 다른 항성계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자, 근데 지구는 1000년이 지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인슈타인이 가설로 제시를 했는데 이 이론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죠. 네, 모두가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정답자가 몇 명이나 있을지 이번에도 최후의 1인이 아니라 최후의 몇 인이 남아서 또 속도로 이제 결판짓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정답은 네,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다섯 분이 모두 맞춰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답을 얼마나 빨리 또 고르셨냐가 결국은 순위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순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표 보여주시죠.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잘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이준식님께서 360점으로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후의 1인이 나왔기 때문에 최후의 1인과 전화 연결을 할 텐데요.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때 꼭 끊지 말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그 전에 함께 해주셨던 도전자분과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퀴즈 대결 시간 좀 어떠셨을까요? 네, 제가 끝까지 납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아쉽지만 우리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과학에 대한 열정이 네. 멈추지 않는 그런 네. 열기를 느끼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혹시 최후의 1인 연결이 됐을까요? 네, 아직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한 분야에만 관심이 많고 다른 분야에 관심이 없으면 많은 문제를 맞추고 끝까지 남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있으시는 국민분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 과학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연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가자분과 전화 연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이준식님, 짧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생 이준식이라고 하고요. 네. 네, 저는 그 쌍투스 코러스라는 대학연합 소카이어 회장님의 소개로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 네. 혹시 그 회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을까요? 네, 회장님도 여기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 게 아까도 최후까지 남으셨던 적 있으시죠? 아, 네. 1라운드에서 네, 최후까지 남았는데 3위 했었습니다. 그렇죠. 속도에서. 그래서 네, 이번에는 네. 약간 그 칼을 갈고 손가락을 빠르게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맞으신가요? 아, 네. 아는 문제가 몇 개 나왔어서 그때는 최대한 빨리 해두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최후의 1인으로 선정된 소감을 좀 여쭙겠습니다. 아, 네. 저는 1등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네. 네. 얼떨떨하네요. 많이.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1등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우승자의 이름으로 소외계층 아동에게 그 기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도전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과 과학 퀴즈 배틀을 하면서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훈 씨, 그리고 김정훈 씨, 박태진 씨, 김수현 씨,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해주신 100분의 국민 과덕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번 손인사하면서 네,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서로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서 1등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손가락 그 스피드에서 좀 밀리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쉬운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정말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모두가 승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밌게 이 시간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을 과학과 함께한 우리 학생들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번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이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과학을 더 가깝고 재미있게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목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